잘 지내. 딸을 지켜보고 있는 민정이 엄마. 비교 선수들의 가장 큰 목표라는 트리플 점프 5개를 최근에 완성했는데 무르익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. 딸의 연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뭐라고 하자 민정이도 또 뭐라고 대답한다. 따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? 안 되는 점프를 계속 뛰는 것보단 다른 거 뛰라 그랬더니 한대요. 실수를 받아들이기보다 뛰어넘으려 하는 민정이. 될 것 같으니까 계속 하는 거야. 민정이의 뚝심이야. 아는 사람은 다 안다. 그래, 애가 편하게 뛰는 게 있어. 나왔어. 이때 민정이 아빠가 찾아왔다. 잘해, 민정이? 오늘은 저기 막 자세를 좀 바꿔보는 거야. 아킬레스건이 아파서. 어디가 아파? 여기가 아파가지고. 발목이 아프니 꼬이기만 한다. 쫄바지 왔어, 쫄바지. 안 그래도 발이 작아졌다고. 깜짝 선물, 연습복까지 준비해왔다. 체중만 실리면. 물리치료하는 데. 그런데 민정이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 보인다. 아픈 모양이다. 모처럼 와서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. 애 운동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몰래 보는 적이 많아요. 그래서 네, 저 위에서 몰래 한 30분 보고 가요. 오늘은 이제 줄 게 있어서 내려왔나 본데 살짝 보고 가요. 또 민정이는 아빠가 보러 온다면 또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해서 좀 신경을 쓰더라고요. 그 전에 보니까 몰랐는데 자기 딴에는 이렇게 아빠 왔는데 못한 날은 속상해요. 그래도 그걸 알고서는 위에서 몰래 보고 가요. 마음만 앞설 때는 더 꼬이는 법이다. 감정을 드러내고야 마는 민정이. 이럴 때는 잠깐 한숨 돌리고 하면 좋으련만 황소고집이다. 뛸 줄 아는 건데 지금 아파서 못 뛴 거지. 그지, 아파서 못 뛴 거지. 보고 있기가 힘든 엄마 아빠. 이젠 선생님이 내 혼내는 게 아니라 달래줘. 마음이 아려온다. 다리가 많이 아픈 모양이다. 자꾸 실수를 반복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나 보다. 그래서일까 민정이가 울고 있다. 어머, 쟤 울어. 네, 그래서. 아파? 아파서? 좀처럼 없던 일에 놀란 아빠. 그러니까 그 점프를 뛰지 말지 뭘 뛰었어. 왜? 아파? 응? 아파? 아프기도 하고 아빠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속상해서일 것이다. 냉찜질? 냉찜질? 응. 이정아, 쫄바지 왔어. 일단 쫄바지 왔으니까 아픈 것 좀만 이겨내, 이거. 쫄바지.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오기도 있는 민정이다. 조심한 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. 조심해. 자. 어느새 아빠가 얼음팩을 구해와 발목에 마사지를 해준다. 딸이 아프다고 하면 10년 감수하게 되는 엄마 아빠다. 이제 점프 안 뛰지? 뛰어. 뛰어? 다른 거 뛸 거야. 어, 왜 그런데? 뛰지 마. 다른 건 안 아파. 이 고집을 누가 말릴까? 뛰지 마. 뛸 거라고. 이렇게 나올 때는 몸에 크게 무리가 없는지 잘 살피면서 놔두는 도리밖에는 없다. 하긴 이런 집념이 없었다면 지금의 광민정도 없었을 것이다. 아프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죠. 오랜만에 와서 딸내미 아프다고 우는 거 보니까
일주일이 힘들겠어. 네. 가슴이 아프네요. 보는 사람도 못할 짓이다. 한순간 삐끗하는 실수 때문에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피겨스케이팅. 그래서 심리적으로 겪는 고통도 크다. 일단 대회를 생각하면 숨이 탁 막혀요. 숨이 탁 막힐 정도로 막연한 불안감,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대회 한 일주일 전부터는 나도 모르게 아이를 살피게 돼요. 아이를 살피면서 대회를 점치게 돼요. 그래서 아이가 이번 대회를 잘 치르지 못하겠구나라는 증상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엄마들이 대회 끝나고 나면 다들 그냥 무슨 큰일 한번 치른 사람들처럼 헬쓱해지고 그런 건 있는데 뭐 그런 건 일상이니까 뭐 잘은 모르겠고 힘들어요. 대회 한번 치를 때마다. 이날 밤 민정이가 보고 있는 건 한 골프 선수가 한순간 실수로 오랜 슬럼프를 겪다가 몇 년 만에 그 공포를 극복했다는 내용의 기사다. 골프가 잘 안 돼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상반기 이렇게 지나면서부터 실수한 건 잊어버리려고 해요. 그거는 그걸 계속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이것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저것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다 실수하게 되는데 딱 실수한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하고 하면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이나마 좀 편하죠. 심적인 부담과 이로 인한 섭식장애로 한동안 스케이트를 포기해야 했던 일본 피겨 선수의 동영상도 찾아서 본다. 민정이가 극복해 나가야 할 것도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감일 것이다. 며칠 후 민정이가 스포츠 센터를 찾았다.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었는데 국제대회를 앞둔 지금은 더 자주 들른다. 딱 서 있어봐. 딱 잡아, 정리 잡아. 유연성과 손발력, 균형 감각을 키우고 고된 훈련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주로 하는 곳이다. 그렇지. 한 번 더. 다섯 번. 어우. 너 이제 꾸준히 쳐야 되나? 음악이 이제 다 나오지. 그때는 어때? 느낌이? 응? 그땐 더 무서워요. 더 무서워? 역시 할 수 있네. 상황을 즐길 줄 알아야 돼. 나를 위해서 왔으니까 저 많은 관중 앞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즐겨야 돼. 그냥 너가 타는 걸 보고 싶어서 왔잖아. 그러니까 그 많은 관중이 너한테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 나를 위해서 왔네? 내가 즐겨야지. 즐기는 마음이 필요해. 긴장감을 더하려면 즐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충고다.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만큼은 못 이긴다고 하는 걸 보면 스스로를 옥죄는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 훨훨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할 것 같다. 며칠 후 놀이동산을 찾은 민정이. 어디? 야, 여기다. 언니, 언니만 느꼈잖아. 안녕하세요. 예지, 그리고 역시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인영이와 동원이. 그동안 연습하느라 고생했다고 하루 특별 휴가를 받았다. 맨 뒤에 타다가. 그런데 인영이와 예지만 타러 가고 겁 많은 두 사람은 빠졌다. 파이팅! 이럴 때 보면 예지는 겁이 없는 편이다. 내려올 때 느낌 이상하다. 아찔할 텐데도 여유 만만이다.
빡빡한 훈련과 긴장에서 놓여나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. 은반 위의 승부사들도 오늘은